에베소서를 텍스트로 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무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무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교회사에 볼 것 같으면 그 유럽에서 그 신교와 구교가 3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교황이 많은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들에게 식량과 그 군수물자를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약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프랑스와 또 홀란드, 영국, 덴마크,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유럽 전 지역에서 신교와 구교가 3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은 그 인구가 1600만 명이었었는데 전쟁이 끝났을 적에는 인구가 6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쟁 동안에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결론이죠. 또 상업과 공업시설이 되어 있는 모든 도시는 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는데 농사할 수 있는 일꾼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성과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후유증이 1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648년에 신교와 구교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 아무도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전쟁을 하고 나가지고 뭐든 교리가 달라졌다든지 뭐 갈등이 해결되었다든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합의된 것이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것입니다. 자, 자식들 간에 싸우면은 마음이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프지요. 또 성도들이 싸우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제일 아프시겠지요. 또 부부가 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불안하고 자녀들의 정서가 깨지고 감정이 그냥 무뎌집니다. 부부가 싸우고 나서 누구가 승리했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고 마음은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결혼 상대자를 찾지만은 결혼한 이후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렇게 살으라고 한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부가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성숙한 인격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간 부부들도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결혼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남남이 만났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하여서 부조화한 일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결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냉정이고 그 다음에는 무관심이고 그 다음에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결혼했죠?
또 아직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은 앞으로 결혼을 하겠지요. 부부가 결혼해서 10년 이상 살면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아니한 부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부가 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삼가 머리 숙여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할 적에는 싸우며 살자고 결혼한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결혼할 적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의 가정은 가장 행복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결혼 행진곡과 함께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앙금이 쌓이고 마음은 벌써 이혼하고 돌아섰는데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억지로 매여서 살고 있다면은 이건 비극이죠. 자, 부부가 싸우면서 두 가지 계명을 명심하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1계명, 부부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상대방의 특기를 알고 싸우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이 화를 내고 내가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이 부드러워진다. 그걸 알고 싸우라는 것이죠. 끝장 보려고 싸우면은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제2계명, 아내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다가 머리가 흐트러지거나 옷맵시가 흐트러지면 이것을 고치는 것을 미라고 한다. 아름다움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부부 싸움하다가 자기 몸맵시가 흐트러졌을 적에 이것을 가다듬으면 정말로 여인의 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하면서 상대방의 옷맵시를 흐트러지게 하는 것은 그 추한 것이요. 흐트러진 몸맵시를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싸우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물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여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입니다. 모든 그림이나 사진의 최고의 걸작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여자가 가장 요물입니다. 모든 범죄에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여자가 끼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인데 남자, 여자, 글자는 한자 차이인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남자는 하루 단어를 1만 2,500 단어를 주로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것의 배가 되는 2만 5천 단어를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여자가 전화통을 붙들고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꺼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할리우드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바람둥이였습니다. 또 이 사람 주위에는 항상 여자들이 들끓었습니다. 물론 말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호감이 갑니까? 그때 그분의 대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여자에게 말을 하도록 말을 시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에게 말을 시키고 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에게 말을 시키고 바라보며 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자들에게 말을 하도록 시키고 그 말을 잘 들어주면은 되는데 그게 남자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영어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남자에게 상처를 받은 그 여자의 그 슬픈 노래입니다. If I were a boy,
I swear I would be a better man and I would listen to her. 내가 남자였다면은 더 좋은 남자가 되기를 맹세할 것이고 그녀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자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면 되는데 이 남자의 체질이 그게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자들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할까? 첫째, 인물이 잘생긴 남자, 두 번째, 돈 많은 남자, 세 번째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남자,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남자가 성공할까?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인물 잘생긴 남자도 아니고 돈 많은 남자도 아니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남자가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만족해지는 것에 비하여서 남자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골똘한 생각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아내의 이야기가 근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어디엔가 마음이 빼앗긴 것 같이 보입니다. 자기 생각에 골똘하게 빠지게 되죠. 그때 여자가 와가지고 당신 왜 그래? 옛날 애인 생각하고 있지? 뭐 우리 집이 하숙집이야? 그것만 하면 다야? 이런 말 해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없을 때는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무엇에 지금 열중하고 있구나 하고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문제를 풀고 나오는 것이 남자입니다. 남자가 말이 없고 문제 속에 빠져 절뜨게 말을 시키지 마세요. 오히려 커피 한 잔 끓이다 가져와서 주면서 커피 한 잔 드시죠. 그러면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부부가 서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처럼 생각하고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서 싸움이 됩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기처럼 느끼고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부부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을 조사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한 7, 8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체 조직과 성분을 연구하면은 의학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게 되어 있답니다. 성경적으로 보아도 창조 원리에서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단단합니다.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어요. 흙은 먼지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 재료가 아담은 흙이고 하와는 단단한 뼈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더 피부도 곱고 뼈가 흙보다 더 질기잖아요. 여자가 더 오래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와를 만들 적에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었다면은 여자가 남자를 짓밟았을 것입니다. 또 아담의 발뼈를 뽑아서 만들었다면은 남자가 여자를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갈비뼈를 뺏어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옆구리에 차고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항상 생각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다른 것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글자는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고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고 부부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었는데
가족 신문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만들다가 저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아빠, 선생님이 숙제 내줬는데 가족 신문 만들어 오랬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뭘 도와줄까? 뭐 엄마 아빠 결혼한 것 결혼 사진도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신문을 완성했어요. 완성한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다 보고 났는데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의 십계명, 그렇게 써놓고는 열 가지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지금 제가 기억이 나요. 첫째, 사랑이란 둘이 손잡고 걷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5학년 아이들의 사랑은 그저 둘이 손잡고 걷는 것이 사랑이지요. 둘째, 사랑은 동생에게 져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동생과 싸우다가 누나가 져주고 양보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지요. 그런데 부부는 사랑을 써놓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합니다. 매사에 남편을 향상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남편이 운전할 적에 옆에 앉아서 계속 간섭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내에게 고장난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둘이는 분명 서로 사랑해요. 여자는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남자는 남자를 신뢰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 보았습니까? 그 책을 아직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책을 부부를 위하여서, 부부 사랑을 위하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남자는 화성 사람이고 여자는 금성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사는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부부의 사랑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여자분들은 그것이 자기 탓일 것이라는 광박관념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일에 스스로 지쳐버린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가 애정과 존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은 만족감을 받고 더 적극적으로 베푸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잘 맺으면서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는 예뻐야 되고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미술이나 사진의 최고의 걸작품 중에서 여자를 소재로 하지 아니한 작품이 없습니다. 여자는 아름답습니다. 여자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자는 아주 기막힌 존재예요. 여하튼 여자는 예뻐야 돼요. 얼굴이 예쁘지 아니하면 마음이라도 예뻐야 돼요. 인격이 고상해야 돼요. 품고 있는 뜻이 고상해야 돼요. 신앙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자의 가치는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자는 예쁘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뭐 어느 책에 보니까 여자에게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면은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것도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같은 말로만 칭찬하지 말고 다른 말로 바꾸어 가면서 하루에 열 번만 칭찬해 주면은 제일 먼저 식탁이 달라진대요. 그 다음에 여자가 생기가 난대요. 삶의 의미가 부여진답니다. 집안이 깨끗해진답니다. 여자는 사랑받으면은 내 존재가 확인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담은 자기에게 이끌리고 오는 그 여자를 보고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러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중에 뼈, 이 시시한 뼈가 아니고 내 뼈 중에 뼈요 이 말은 내 몸이다 이 말입니다. 여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결코 여자의 가치가 상품화될 수도 없고 여자의 가치가 남자의 종속물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타락한 세상은 여자를 남자의 부속물로 생각했고 여자를 상품화시켰던 것입니다. 여자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적에 고백한 그런 고백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가 되는 원리는 잠만 잔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할 적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자는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여자분들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외모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푹 퍼진 여자인 것입니다. 여자 나이 50이 되면은 자기를 가꾸지 않습니다. 또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수은 사람을 잘 가꾸지 않는 여자들을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아갈수록 여자는 성숙하여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퍼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푹 퍼진 여자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할 윤리도 말씀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짜증내게 만들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썩게 만들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죠. 말이나 행동으로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살아간다는 것은 상대방을 많이 아는 것이잖아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어떤 지식입니까?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심한 농담을 해도 상처를 받는다는 지식을 알으라는 것이지요. 안다는 것은 과거의 허물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어떤 남자의 바람을 피운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환경을 알고 그 사람의 인격체를 알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그 사람의 자라온 문화 배경을 알고 귀하게 여기라. 알고 사랑하면은 모든 허물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각이 여자를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성격이 좀 와일드했습니다. 세수를 하는데 그냥 물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조용히 세수를 하니까 물을 훅 붕어가지고는 후시락후시락 하면서 막 설교를 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좋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남자같이 세수하는구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서 투닥투닥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하는데 여전히 남자는 후지락거리면서 세수를 합니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꼭 미친 개같이 세수하는구만 그랬습니다. 다 같이 세수하는데 사랑으로 보면은 미운 것도 곱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고운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미운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밥을 먹고 삽니다. 내 영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죠.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남편의 사랑의 고백을 먹고 사는 것이죠.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지 못한 여자는 시들은 채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삶이 짜증스럽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을 적에 삶의 의미가 부여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남편들아,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되는가?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랬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의 얼굴이 활짝 펴지고 주름이 없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생리적으로 사랑을 받을 적에 그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는 어딘지 불안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주제는 고통받는 아내들의 목소리 그랬습니다. 제발 아내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의 말로 행동으로 보여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정의 붕괴의 위기는 아내라는 존재의 가치가 유린당하고 박탈당하는 데에는 남편들의 책임이 큽니다. 부부가 싸우면은 베개 가지고 딴 방으로 가버립니다. 남편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면서 불평하는 아내의 90%는 자기라는 존재가 남편에게 짓밟히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가 남편과 동침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의 발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려면 평소에 아내의 사랑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다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들에게는 복종하지 않습니까?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성 해방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의 존재를 세워주고 가정의 위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을 합니다. 바울은 반 여성주의자의 힘이 틀림없다. 바울은 그 당시 관례적으로 여자를 그렇게 취급하였던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 여자들은 상품에 불과했고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났느니라. 사도 바울만큼 여성과 여성의 참된 영광에 대하여서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리더십이 남편보다 강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조건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남편이 하는 일이 주님의 밖을 넘었으면 그건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안에 있는 한 그를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고 남편은 아내를 구박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권위나 지도력에 신뢰심이 없다면 그 권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비행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늘 싸우는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비행 청소년들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받들고 경외하라는 것이죠. 여자의 생리는 밖에서 사업을 하고 정계에 나가 진출하고 장관이 되어도 일단 집안에 들어오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지 여자의 생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경외함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면 남자는 배고픈 짐승같이 으르렁거리고 얻어맞은 개같이 낑낑거릴 것입니다. 이만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경외함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한다면 남자는 배고픈 짐승같이 으르렁거리고 얻어맞은 개같이 낑낑거릴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때 영국의 별명은 태양이 지지 아니하는 나라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의 식민지의 영토는 100개의 반도, 1000개의 호수, 2만 개의 강, 1만 개의 섬을 지배하며 지구의 25%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빅토리아는 20세에 엘버트 공과 결혼하여서 오직 한 남자에게만 사랑을 바친 여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외국 대사가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면서 세계 제일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왕은 테이블 위에 있는 성경을 지켜들면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자기 남편 엘버트 군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여왕의 남편 엘버트는 그만 화가 나가지고는 왕궁 서재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혼자 서재에 처박혀 있습니다. 여왕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나 이 나라의 왕이요. 엘버트는 침묵 속에서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영리한 여왕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그때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왕으로서는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로서만이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고 싶은데 남편에게 전혀 그런 존경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그런 남편에게 경외하지 아니해도 된다 그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인즉 남자들은 철들자 노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체질은 자기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했다면은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본인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사회에서 사장이고 장관이라도 집안에서 여자가 존경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면은 남자는 두 가지 경향이 생깁니다. 첫째는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을 때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술집을 찾습니다. 친구를 찾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남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면은 불행한 것입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남자는 얻어맞은 개같이 낑낑거리면서 방황하든지 자포자기하든지 술을 퍼마실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불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남자의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로 하여금 독방을 만들게 하는 것이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는 태도로 대하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들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구성 요소인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가정은 성경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경외하며 존경하고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토대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이 한 해가 마지막인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남편을 대하고 그렇게 아내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생각하여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고 언제 생각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주시옵시고 주님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서로 손잡으며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아름다움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진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지표로 삼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들려 저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나만 믿으시면
예.